오늘은 개화산의 한흑일천망대와 아라뱃길천망대, 미타사와 약사사, 충원탑과 봉수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기화선역에 2번 출구로 해서 이렇게 가네요. 아, 굉장히 코스가 총 연장은 11km네. 일단 이 방향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에 걸쳐 있는 개화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높이는 128m 정도입니다. 이곳에는 신라시대 때 주룡구사가 득도를 하여 머물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가면은 미타사와 약사사라는 사찰이 두 곳이 있고, 6.25 동란 때 김포공항을 사수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들의 추모를 하는 충원탑이 있습니다. 볼거리는 하늘길 전망대가 있고, 아래뱃길 전망대, 신선대와 그리고 산의 정상에는 봉수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화산 둘레길 11km 정도를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지하철 9호선 개화산역 2번 출구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있어요, 저기 있죠?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작가관 개화산역까지는 한 700m, 약사산 오고 하늘길 전망대는 앞으로 가는데 한 270m 정도 남았네.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 의외로 이 길을 이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벼운 차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간간이 배낭 메신 분도 있고. 저기 갈래길이 많네요. 이쪽으로 가면은 무장의 숲길이 나오고, 하늘길 전망대는 여기서 한 800m. 약사사 가는 길은 이쪽, 하늘길 전망대는 저쪽, 약사사는 이쪽이고요, 하늘길 전망대는 이쪽이네. 하늘길 전망대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좀 오니까 데크길이 나오네요. 나무 사이로 데크길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전망대일까요? 아마 여기 하늘길이라는 게 비행기장, 김포 비행기장 이야기하겠죠? 일 수도 있겠네요. 뭔가가 보입니다, 아래. 여기가 하늘길 전망대네. 여기가 하늘길 전망대이고, 저쪽이 김포공항이고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산이 인천의 계양산도 바로 보입니다. 근데 아까 보입니다. 왔던 계양산 여기 저쪽에 있네요. 제가 한참 빙 둘러서 저쪽으로 왔다는 이야기는. 저 앞에는 농사지는 배농사 지어놨네. 배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아, 멋지네요. 개화산역에서 출발해서 쭉 산행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길 전망대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김포공항과 인천 계양에 있는 계양산까지 잘 보입니다. 저기 비행기 뜨는 게 보여요. 여기 보이죠? 방금 전에 떴어요. 여기가 하늘길 전망대예요. 위로 올라가고 있네, 비행기가. 아하, 멋집니다. 여기 김포공항 비행기장이다 보니까 저기 비행기가 많이 있어요. 비행기장에서 막 이륙한 비행기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장 내에 있는 많은 비행기들의 모습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하늘길 전망대에서 이제 쭉 데크길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잘 돼 있네요. 데크길로 쭉 돼 있어요. 길이 원래 난코스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역으로 내려가는 이쪽이고, 저쪽으로 위로 올라가면은 약사사 길인가 봤네요.
곧장 가면은 신선바위 나온다고 그러냐. 이쪽 신선바위 쪽으로. 아, 신선바위 가기 전에 왼쪽으로 빠지니까 여기 미타사라는 절이 나옵니다. 4차. 그리고 여기 개울이 나오고요. 아, 물이 좀 흐르네요. 건널 수 있어요. 여기 길이 나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녔던 것 같아요. 아, 멋진데 여기가 사찰 같아요. 저기에 이쪽은 탑이 하나 있고요. 조금 이따가 볼게요. 여기 아래에 사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미타사라는 사찰이에요.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는 이쪽으로 올라와서 저 아래에 주차장이 있네요. 예, 여기 뭐 주차도 돼 있고 여기가 미타사라는 사찰입니다. 전체적인 전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상이 열애 많이 있습니다. 저 위도 멋진데 한 조금 이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개화산에 있는 미타사라고 합니다. 고려시대 때 창건되었고 이곳에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석불 입상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사찰의 건물들은 6.25 동란 때 미타사입니다. 다 불탔다가 재창건된 석불 것이라고 합니다. 석불 입상이 아주 유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타사의 석불 입상입니다. 저 바위에 있는 석불, 석가 열애자상이죠. 미타사 바로 옆에 호국연령 추모비가 있네요. 우리나라 최초로 창설된 전투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보병사단입니다. 아, 대크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모탑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25 동란 당시 전사한 호국연령들의 추모비가 있는 곳입니다. 앞에는 잔디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저쪽에 뒤쪽에 탑이 보입니다. 이제 갱건한 모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산 호국공원을 뒤로 하고 강서 둘레길을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소리와 매미 소리가 겹쳐가지고 귀가 따가울 정도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 물이 엄청나게 위에서 산에서 내려와요. 어디서 내려오는지 모르겠네요. 그 근원을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 할 듯 합니다. 현재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늘길 전망대 충원비 미타사까지 했고 신선바위로 해가지고 아래뱃길 쪽에서 약사사 있는 쪽으로 한번 나중에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타사가 한 200m 되고요. 신선바위까지는 지금 한 100m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선바위가 여기네. 신선바위 저쪽이 그림이 있네요. 신선바위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어딘가요? 어쨌거나 여기 신선바위가 일대인 것 같아요. 그림상으로는 이 바위에요. 이 바위. 이 바위가 신선바위. 이곳이 신선바위인 듯 하고요. 여기 전부 다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쳐놨고요. 전부 바위 구성입니다. 토성입니다. 여기 무슨 좌표가 있네. 뭐 돈만 보고 결혼하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도 있고요. 저쪽에도 멋진 바위가 있습니다. 아, 여기 전체가 바위네요. 거의 한 100m 정도 되는 구역이 전체가 다 바위, 신선바위라고 되어 있는 신선대입니다. 여기가 이곳이 서울 송화대입니다. 송화대. 서울 대화국민학교 뭐 총동창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까지는 모르겠고 여기가 송화대입니다. 송화대. 송화대가 있고 여기 바로 앞에 바위들이 쭉 있는데 여기가 신선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원래 저 사진 그림 속에 신선바위는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바위예요. 이 바위를 보려고 그러면 저 위에 올라가야 될 듯해.
바로 앞에 신선바위에서 저 보는 저 앞에 저기 산이 계양산 같아. 아, 햇살이야. 신선바위에 앉아서 잠시 주변을 둘러봅니다. 저 멀리 계양산이 우뚝 솟아 보입니다. 주변에 성화대도 있습니다. 아, 신선바위라는 게 어떤 특정한 한 바위가 아니고 이 바위 주변에 전체가 신선바위인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벼랑 끝이에요. 벼랑 끝. 여기 바위 보세요. 바위고 여기 벼랑 끝이고 아까 봤던 바위들은 저쪽에 쭉 있고 지금도 소나무에 가려가지고 전혀 보이질 않네요. 원래 사진 속에 신선바위에 그 그림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신선바위 쪽은 조금 보시는 것처럼 위험해요. 난간이 있고 저 바위 아까 봤던 거 있죠? 저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신선바위일 텐데 지금 소나무로 완전히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 바위이고 여기 절벽이에요. 한 30m 정도 이상 될 듯한 절벽이라 지금 데크길로 만들어 놨네요. 여기가 쭉 데크길이고요. 소나무들이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럼 난코스다 이곳 산행길에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아래뱃길 전망대가 300m 정도 남았습니다. 데크길은 아까 신선바위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의 몇백 미터 정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 아래로 내려가면 마을 보호소가 있나 봐요. 아,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봉화정 있는 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봉화정. 데크길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데크길은 거의 한 4, 500m 정도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계화산에 정상길들이 쭉 위에 서 있어요. 언덕길, 비탈길이죠. 아래뱃길 전망대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아래뱃길 전망대입니다. 여기 큰 뭐 창고 같은 게 쓰여 있고요. 저 뒤에 산이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아래뱃길 다리가 있네요. 아래뱃길 전망대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저 뒤쪽으로 돼 있죠. 여기. 아, 멋지네요. 아래뱃길 전망대. 저쪽은 김포 지역이죠. 데크길이 쭉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넙지대 같은 넓은 공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계곡 같은 개울 같은 것이 있고요. 저기에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립니다. 아마 이 물이 아까 아래에 크게 흐르는 그 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사사 봉화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약사사 봉화정이네요. 여기서 약사사까지는 한 400m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 산새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오늘 아까 미타사를 벗고 약사사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간중간에 둘레길이 여러 갈래 있어서 이정표를 확인해야 될 듯 합니다. 아, 약사사 가는 길을 올라오니까 이제 언덕이 나옵니다. 물은 이렇게 계속 길 옆으로 흐르고 있네요. 여기 연못 생태수로 인공폭포 등 여러 가지가 있나 봅니다. 친수 공간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군부대네요. 군부대. 여기 진지가 있고 강서 둘레길 약사사인데 여기 위로 1코스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위가 어쨌거나 정상이듯 한데 맞은편은 군부대였고 그 반대 방향으로 오니까 이렇게 운동시설이 있네요. 옛날부터 계화산에는 봉수대가 두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부대가 있던 정상 쪽에 한 곳과 여기는 계화산의 봉수대네요. 한 곳. 그렇게 두 곳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봉수대로 되어 있고요. 기록으로는 1530년에 이쪽 계화산 봉수대가 위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일대에 있었던 걸로 되어 있고요. 제5봉수대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봉수대는 아마 최근에 만든 것 같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군부대 인근 지역에 봉수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봉수대에 있는 곳에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넓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의 운동장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 봉화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위로 정상을 쭉 올라가는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가 봉화정이었죠? 봉수대의 봉화정. 그리고 왼쪽에 이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정상인 듯 합니다. 개화산의 정상. 여기가 가장 높은 지대인 것 같아요. 아, 도토리를 주워서 여기서 였나 봅니다. 여기 봉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있습니다. 봉화정이라는 정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둥이 6개고요. 각이 6각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저 위에 기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기아의 모습. 개화산 전망대까지 왔어요. 여기 위로 이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코스를 좀 했는데 중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쪽 내려갔다 오고요. 해가지고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개화산의 전망대를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봉수대와 봉화정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계단 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서 지리적으로는 지금 이곳이 가장 높은 것 같아요. 뱀꽃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그것이 없고 나무만 있어요. 여기가 봉화정 위쪽에 있는데 여기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저쪽은 군부대였고요. 바로 여기 이 지역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흙더미가 있죠 여기에. 다시 봉화정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벤치 3개가 있습니다. 봉화정은 바로 앞에 저기 있고요. 봉수대가 저쪽에 있었죠. 여기 옛날에 군부대 훈련장으로 아마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 저기 시설물이 있네요. 여기가 봉화정이고 봉수대고요. 이제 약사사 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봉수대를 지금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급경사네요. 그런데 여기는 더 넓은 길이 나옵니다. 저쪽에 헬기장도 있네요. 일단은 헬기장이 있습니다. 차도 저쪽에는 들어왔고요. 굉장히 넓고 운동시설이 되어 있고 친수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헬기장이에요. 여기 약사사 가는 길이 이쪽이네요. 여기는 강서 둘레길 여러 코스인데 뭐 3코스 1코스 다 겹쳤습니다. 지금 상사마을 내려가는 길 말고 약사사 쪽으로 이쪽으로 쭉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방화역 쪽으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봉수대에서 약사사 방향으로 오니까 이렇게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약사사에서 저녁에 울리는 종소리인 듯 합니다. 아마 정각 6시 정도 되니까 이렇게 종을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해는 졌고요. 이쪽은 햇살의 반대 방향이다 보니까 더 일찍 지는 듯 합니다. 여기 대한불교조계정 약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화산 약사사고요. 여기에도 저기에 석탑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는 원래 약수가 유명했던 곳인데 지금 그 터를 알 수가 없고요. 여기 감로당하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개화산 약사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쪽에 감로당이고요. 저쪽은 종무소 대웅전이 저쪽에 있고 여기 3층 석탑이네요. 손님이 종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약사사 3층 석탑이고요. 저 안에 들어가면 석불 입상이 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화산의 약사사에는 이렇게 법당 내에 석불입상이 삼존 불상 뒤쪽에 서 있습니다. 약사사에서 나왔고 이제 방화근린공원 쪽으로 한 1km 넘게 남았네요. 여기가 바로 개화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름은 원래 주룡산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라 때 주룡 선생이 이곳에서 돌을 닦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헛길이네요. 운동시설이 있고요. 이렇게 쭉 둘레길이 되어 있습니다. 방화근린공원이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한 500m 정도 많이 왔네요. 현재 방화근린공원 쪽으로 내려가는데 완전히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방화근린공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밤이 되니까 사람들이 산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계십니다. 보니까 현재 위치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 방화 친수공원이라 하셨죠? 여기에 목구멍 걸 맞은 연못이 있네요. 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렇게 내려오고요. 여기에 금붕어도 있어요. 잉어도 있고 이게 아마 저쪽으로 해서 여기 방화 근린공원에 쭉 되어 있나 봅니다. 공원 안으로 좀 내려오니까 이런 초가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테니스 코트도 있고요. 전래놀이 하는 곳이네요. 여기에 저쪽으로도 연못이 있었고요.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근린공원의 맨 마지막에 오니까 여기에 독특한 구조물과 공룡장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구조물이 독특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행 형태로 되어 있네요. 공연을 하면은 여기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뭔가 복지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물건을 팔았던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에 천막처럼 해가지고 여기에 물 안 맞게 되어 있네요. 아주 독특하네요. 오늘은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에 걸쳐있는 개화산을 찾았습니다. 높이가 128m로 신라시대 때 주룡그사라는 분이 이곳에서 득도를 해서 머물던 곳이라고 합니다. 개화산에 가면 미타사와 약사사라는 사찰이 있으며 한국동란 때 김포광을 사수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시다가 전사하신 분들의 영혼을 기리는 충원탑이 있습니다. 개화산 전체 둘레길을 쭉 둘러보면 11km가 조금 넘습니다. 오늘은 한 8km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